내가 찾은 종합게임 딜리트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영상은 페오의 군단주얼 한글 버전으로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검색창에 타임리스 주얼이라고 치시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POE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단 주얼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군단 주얼 종류가 5개가 있는데 한 번씩만 보시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찾고 있는 군단 주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패시브 상단에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 군단 주얼 안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은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리스 주얼로 넘어옵니다. 본인 패시브나 POV에서 따라하는 패시브 스킬에서 착용하고자 하는 주얼칸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필요없는 노드는 다 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 상단에 검은색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면 이제 한글 버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영문 버전이 알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뭐 제 걸로 예를 들면 찰나나 허영식 치시면 밑에 있는 게 이 주얼의 영어 이름입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타임리스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검색을 해볼 건데 자 왼쪽 상단에 회색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뭐 저는 잔인한 구속을 찾을 거기 때문에 누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주얼에 여러 개의 왕로드 옵션이 있다 했죠. 저는 발바라를 찾을 겁니다. 발바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원하는 옵션만 검색을 할 겁니다. 통계 선택. 나는 투사체 피해를 좀 많이 찾고 싶어. 투사체 피해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개수. 투사체 피해 증가를 4개까지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면 없는 겁니다. 4개까지는. 자, 다시 구성으로 3개 찾다. 떴죠? 투사체 피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투사체 피해입니다. 여기서 내가 찍고 있는 노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표시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찍었던 노드만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옵션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구성을 다시 눌러가지고 뒤로 가서 나는 뭐 최대 생명력을 놓고 싶다 클릭. 이렇게 번역이 오류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0 표시가 된 게 생명력이겠죠. 위로 하나 올려줍니다. 찾기. 이렇게 안 뜰 때는 지금 내가 찍었던 노드만 해가지고 이런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렇게 막 찍어보면은 다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뜨죠. 대충 이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와서 자 거래소로 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잔인한 속박을 치셔도 되는데 뭐 저는 아까 전에 잔인한 속박의 발바라 옵션이었죠. 뭐 여기서 발바라 치면 하나 뜹니다. 그리고 다시 타임리스로 넘어와서 여기 보시면 시드가 있죠. 시드가 이 주얼의 번호입니다. 주얼이 이제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시드 629 최소의 629 최대 629 검색. 메인물이 3개가 있죠. 가격이 좀 뭐 나간다 치면 또 여러 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나는 758도 검색해보고 싶어. 758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 뭐 POB에서도 뭐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찾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저는 이 타임리스가 제일 편해가지고 한글로 번역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때요?